아, 구독! 딱! 좋아요! 딱!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호지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호지 친구들 오늘은 아주아주 아주 대박인 사건이 있어요. 바로 승찬이가 저희 집에 놀러옵니다. 자, 승찬이가 놀러오는데 오늘 승찬이 놀러와서 같이 게임도 하고 피자도 먹고 하려고 해요. 그 승찬이 오면은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오면 재미가 없으니까 몰래카메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찬이가 딱 집에 들어올 때 제가 죽어있는 척을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 과연 승찬이는 어떤 반응을 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호지 친구들 이제 슬슬 승찬이가 다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제가 여기다 카메라를 숨겨놓고 승찬이의 반응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죽은 척 연결한다. 여기 누워있을게. 나 왜 승찬이 잘 보이겠지? 잘 보이는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죽은 척 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왔다 왔다 왔다. 아빠 왔다. 아빠 왔다. 이 뭔 개소리야? 뭐 자냐? 야, 자냐고. 아씨. 너무 세게 때리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 몰래 카메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세게 때리면 어떡해요? 여기 카메라 숨겨놨었는데. 에? 에? 아, 볼까 했어? 아니, 죽은 척 좀 연기 좀 하려고 했는데 이 따귀를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제가 웃었는데요. 하여튼 승찬님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승찬이랑 그래서 이제 어떤 컨텐츠를 진행할 거냐? 바로 라면 빨리 먹기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빨리짱! 여기서 이긴 사람은 5만원? 콜? 콜? 나 밥 먹고 왔는데? 어? 누가 먹으래? 말을 하던가! 너 너무 세게 때리네. 자, 일단 여기 앉으시고. 최근에 승찬이가 그 뭐야 노란 마스크가 됐었어가지고 애가 아직도 입냄새가 살짝 나긴 하는데 저번보단 덜하긴 해요. 아! 왜 자꾸 때리는 거야? 자, 하여튼 야, 너 저 궁금한 게 있어. 뭔데? 너 근데 그때 갑자기 왜 마스크가 노란색이 됐냐? 엄청 심하게 그것도? 뭐 하얀 마스크? 뭐? 하얀 마스크 그 사람한테 막 전화 왔었거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진짜로? 아니 하얀 마스크가 너한테 왜 전화를 해 갑자기? 몰라, 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 전화가 왔었어. 그래서? 그래서 나한테 힘을 주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막. 아, 얘 또 소설 쓰는데요? 호지 친구들?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 근데 진짜 내가 냄새 먹는 하마 했을 때 반응 있는 거 보니까 진짜 힘 받긴 받았나 보네? 진짜 하얀 마스크? 하얀 마스크 솔직히 근데 내 앞에 나타나면 그냥 솔직히 한 주먹 걸릴 것 같긴 한데? 왜? 아니야? 또 오바 떤다고. 하여튼 됐고, 어차피 승찬이는 이제 다시 제대로 돌아왔으니까 뭐 하얀 마스크든 빨간 마스크든 파란 마스크든 뭐 여러 명의 마스크들이 와도 저한테는 그냥 한 주먹 거리는 겁니다. 어차피 얘네는 올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 제가 이제 무서움을 알았잖아요. 제 무서움을. 그쵸? 아니에요? 아니냐고요? 대답이 없으세요. 에? 눈질로 줘요? 바보야? 에? 눈질로 드리... 잘 됐고, 그거 저희 일단은 좀 배가 고프니까 밥 좀 먹고 다시 촬영을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호지 친구들 저희가 원래 촬영을 키려 했는데 저희가 술을 마셨어요. 그냥 저희끼리 조용히 잔잔하게 술을 마셨고 승찬이도 좀 취했습니다. 야, 아니 너 소주를 또 어디서 갖고 왔어? 저희가 지금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이만 승찬이 돌려보내고 저는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빨리 집에 가서 자라. 가자. 가. 빨리 가. 야, 가라고. 간다고. 가세요. 빨리 가. 야, 뭐 하냐? 야, 그거 왜 가져가? 갖고 와. 야. 허리. 우리 집에 있는 라면 봉지 다섯 개 훔쳐갔는데요, 승찬이가? 근데 어이가 없네. 아, 그래. 최근에 내가 입냄새 난다고 놀리기도 했으니까 난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호주의 친구들, 저는 이만 자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아, 쉽지도 않고 자야 될 것 같아요. 아, 씨. 아, 머리야. 아, 씨, 전화 왔네. 여보세요. 에? 무슨 작품이요? 도란 마스크. 에? 네가 도란 마스크를 멸시잖아. 잠시만. 에? 노란 마스크 망치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내 작품을 망쳤잖아. 혹시 하얀 마스크세요? 아니, 내가 망친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뻔했으니까 내가 노란 마스크를 죽이지. 그리고 내 친구인데 당연히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복수할 거야. 뭐? 복수할 거라고. 복수? 야, 너 정도는 진짜 한주먹거리야. 어? 정신 차려. 소리야. 야, 우리 집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위치 올 거면 오고 아니면 끊어라. 어? 야, 지금 머리 아파 죽겠는데 전화하고 있어. 술 많이 마셔가지고. 아, 씨. 머리 가지고 내가 다 멈춰버릴 거야. 뭔 소리야. 네가 우리 엄마 아빠를 어떻게 알아. 야, 헛소리 좀 하지 마 진짜. 너 이렇게 뭐 어떻게 됐니? 어? 끊었는데? 아, 아, 내 카메라도 안 끄고 자고 있었네. 술 취해가지고. 아, 머리야. 뭐야? 어, 뭐야? 이거 우리 집인데? 우리 친구들 하얀 마스크 저희 집에 있나 봐요. 우리 친구들. 하얀 마스크가 제 방에 있어. 이거 내 방이잖아. 이거 지금 우리 집 내 방에 있는데 그거 뭐야? 옷장이잖아요, 옷장. 이거 우리 집이라니까요. 우리 어떡하지? 진짜 우리 엄마 보고 공격하는 거 아니야? 안 되겠다. 일단 급하게 집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잖아. 진짜 엄마 아빠 공격받으면 어떡해. 어, 전화 왔습니다. 하얀 마스크인가? 여보세요? 예? 119요? 119, 왜 무슨 일이세요? 예? 예? 저희 엄마 아빠가요?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희 엄마 아빠가 지금 병원이라고요? 우리 친구들 하얀 마스크가 진짜로 저희 엄마 아빠를 공격했나봐요.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응급실이래요. 저 이만 영상 딱 여기서 끝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술을 많이 먹어서 운전하면 운전이니까 택시를 타고 일단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